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종의 근대사 삼국지 제164부 서슬퍼런 궁중암투 서태후 대 공친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868년 8월 염적토벌을 완수한 이홍장은 동치제를 알현하기 위해서 자금성에 입궐하게 되죠. 태평천국 진압에 이어서 염적토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청말의 난세를 평정한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세운 이홍장. 이제 이홍장은 청조의 최대의 군벌 실력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홍장과 그 휘하에 있는 회군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스승인 증국번이 상군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증국번 이홍장 라인은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실력가로 성장하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청의 조정도 이홍장을 다독이기 위해서 호강총독을 제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자, 그 차원에서 이홍장한테 동치회를 한번 알현하러 자금성으로 와라, 그렇게 호출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전 시간에 살짝 좀 이제 오해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홍장이 이때부터 중앙 관직을 받아가지고 중앙 정계 생활을 한건 아니고, 이때 이제 알현을 하게 되면서 나름 이제 중앙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다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당시 그러면은 자금성의 상황은 어땠냐? 동치제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명목상 의모였던 동태후, 그 다음에 친모였던 서태후가 수렴청정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두 태후는 궁중 궁궐에서 위치한 황실 어른들이잖아요. 사실 서태후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태후가 아직 그럴 레벨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렴청정은 뭐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식으로 수렴청정을 하면은 진짜로 대비 태후들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한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은 후방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이 정치 일선에 나가가지고 조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되게 그게 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조선에서 일어났던 세도 정치 60년, 장동 김문의 권세도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태후하고 연정을 했던 황제의 삼촌이죠, 사실은. 그 황제의 삼촌격인 공친왕이 실질적으로 이 국정 운영을 도맡아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태후와 공친왕의 연정체제는 얼마 안 가서 금이 가게 되죠. 이건 옛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한번더 되새겨보자면은 예전에 그랬었죠. 서태후가 공친왕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되고, 특히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딴지를 걸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공부상서 외인, 몽골 출신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당대 대유학자였어요. 상당히 특이한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공부상서 외인을 통해서 공친왕을 견제를 하고, 종국에는 어사, 채숙이를 사주를 해가지고, 공친왕이 서양과 굴욕적인 외교를 맺으면서 이러이러한 실정을 했다라고 탄핵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공친왕은 의정왕 직위에서 물러나가지고 수석 군기 대신으로 이제 한 단계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열 정리가 됐다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공친왕은 당연히 서태후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복수를 꿈꾸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공친왕이 추구하는 복수는 거창하게 뭐 정변을 일으킨다 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뭐 나름 좀 이제 소심하다면 소심한 수준이었는데, 서태후의 정치 지도력에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수준의 소심한 복수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게 됐다는 거죠. 공친왕을 제압한 서태후는 여세를 몰아서 자신이 수적처럼 부리는 환관 안덕희를 통해서 조정의 관료들을 포섭해가지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데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태후가 공친왕을 쳐내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조정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이제 내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공부상서 외인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이제 늘려가가지고 나름 이제 거대 정치 세력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궁중 궁궐 안에 있는 태후가 이런 조정의 관료들을 어떻게 만나고 다니냐 이거죠. 자기가 일일이 찾아가기도 그렇고, 다 일일이 또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결국 방법은 뭐냐면은 중간에 누군가가
중매를 사가지고 중개인이 돼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런 뚜쟁이 역할을 해주는 게 보통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환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성지나 이런 승지들을 어떻게 잘 포섭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이제 당시 중국에서는요, 환관의 위세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 환관들을 포섭해가지고 이런 자신의 정치 세력을 구축한 데 있어서 열을 올렸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을 본 공친왕은 서태후가 궂은 궁궐에 머무는 태후라는 점을 착안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서태후가 아무리 저렇게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자기 인맥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 그럼 자신의 그 인맥을 확장시켜 줄 만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매인이 필요한 건데, 그 중매인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환관일 수밖에 없다. 가만 보니까 이 수정 역할을 하는 환관 두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안덕희라는 환관이었습니다. 하여튼 이집만 하면 등장하는, 중국 역사에서 진짜 이집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레전드 환관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덕희라는 환관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공친왕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 안덕희는 서태후의 위세를 등에 업고 어찌나 위세를 부리고 다녔는지, 많은 조정의 관료들이 안덕희의 위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굽신거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비선실세인 환관 안덕희가 저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고 있다. 사실 이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안덕희라는 인물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 설치고 다닐수록 당연하게도 뭔가 약점거리를 흘리고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저 안덕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안덕희를 처단한다. 뭐 그거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바로 요거예요. 공친왕이 서태후의 신복을 이런 식으로 담가버린다, 처리를 한다 했을 경우에 당연히 서태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될 거고, 현재 파워게임에서 공친왕이 서태후한테 밀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서태후가 저 난리 버거지를 칠게 뻔한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또 이거죠. 뒷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차 잘못하면은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공친왕이 아주 아작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당연히 공친왕 여기서 영리하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 서태후가 공친왕을 밀어낼 때도 동태후하고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착안해서 공친왕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공친왕이 두 사람을 끌어들이게 됐는데, 그두 사람이 누구였냐? 자, 바로 동태후하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는 게 동치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한테 손을 뻗어가지고 자신의 편으로 포섭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둘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당시 동치제는 모후인 서태후의 엄격한 훈육에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공친왕의 장남 제징이 동치제의 놀이 동무가 돼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자주 이제 동치제하고 놀아줬는데, 당시 뭐 이제 동치제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이런 놀이 동무가 필요하죠.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식 행위로 봤고, 즉 왕의 장래 왕이 될 사람의 인성을 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나름 진지하게 또이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이제 이 공친왕의 장남인 제징이 동치제의 놀이 동무가 되줘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놀아줬는데, 문제는 이거를 서태후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서태후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게 동치제가 하라는 공부나 하고 놀이에 빠져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하필이면 놀아도 공친왕 아들내미하고 놀아서 그랬던 건지, 어쩌면 뭐둘 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나름 감시인을 붙여놨습니다. 그 감시하는 역할이 또 누구였냐면은 안덕희였어요. 그래서 안덕희가 딱 감시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동치제가 공친왕의 아들 제징하고 만나서 놀고 있다 하면은 바로 득달같이 서태후한테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서태후는 동치제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이에 빠져 있다라면서 마구마구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동치제는 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안덕희에 대해서 반감을 품게 돼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뭐좀 이제 친구하고 놀라고 하면은 그거를 꼭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또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이 안덕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주 유명 경극 배우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궁궐 안으로 들여서 서태후를 즐겁게 해주는 거였어요. 서태후가 사실은 사치스럽고 좀 노는 거 좋아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자기는 그래놓고서 아들한테는 검소하게 생활해라, 공부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동치는 아니, 날마다 자기한테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으름장 놓고서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엄마가 맨날 자기한테는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맨날 TV 보고 뭐 백화점 쇼핑하러 가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자기 아들한테는 너는 공부해 자식아. 뭔가 이러면은 그 아들 입장에서는 반발 심리가 드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치제는 아니 막상 나한테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놔놓고 우리 어머니는 저 경극 배우들이랑 같이 맨날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마 이제 자기 모후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게 되냐면은 안 그래도 이제 미운 털이 박혔죠. 바로 안덕혜. 이 안덕혜를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치가 정말 단단히 벼르고 있었대요. 내가 나중에 장성하면 저 안덕혜를 반드시 요천을 내버리겠다 하면서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이게 궁 안에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공신왕이 귀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이제 동치제가 노골적으로 안덕혜를 미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모후인 서태후가 동치제에게 엄격했던 것에 비해서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약간 좀 의외로 계모였던 의모인 동태후는 동치제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뭐 굿컵, 배드컵 개념도 아니고 하여튼 동태호는 동치제를 굉장히 따뜻하게 아주 자상하게 진짜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줬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동치제의 마음은 자기한테 매사에 엄격하게 구는 서태호보다도 자기 친모보다도 의모인 동태호한테 기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치제가 안덕희로 인해서 받았던 각종 스트레스, 억하 심정들을 동태호한테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동태호도 점차 안덕희를 경계하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안덕희가 날마다 위세를 부리면서 동태호 휘하의 궁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동태호 역시 여러 차례 목격을 한 상태예요. 당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안덕희에 대해서 동태호도 좋은 감정을 가지긴 힘들었죠. 근데 이래저래 안덕희는 사방에서 안티들은 양산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나쁜 거죠. 오로지 서태후의 그 미세만 믿고서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닌 거잖아요. 장래에 이제 친정을 하게 될 동치제 그리고 의전상으로는 서태후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동태후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원한을 잡고 산다는 게 좋은 행동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은. 자, 이러한 점들을 간파한 공신왕 동태후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삭이는 거죠. 아니, 태후마마, 저 오만방자한 내시놈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저 안덕희한테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치욕을 참고 계실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마구 충동질을 했다는 거죠. 물론, 동태후 역시 기분상으로는 당장 안덕희를 요절을 내고 싶었겠지만, 이게 원체 또 서태후가 총애하는 환관이고, 의전 서열상 자기가 위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막상 실세는 서태후였기 때문에 이게 또 함부로 서태후가 총애하는 환관을 건드리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공친왕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동태후 마마하고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십시오. 암묵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게 되죠. 자, 1869년이 됩니다. 이처럼 공친왕이 안덕희를 요절을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중이었죠. 때마침 기회가 하나 찾아오게 돼요. 그 건수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였냐? 안덕혜가 서태후를 위해서 귀한 옷감을 마련하고자 운하를 타고서 산동성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안덕혜의 행차길이 얼마나 요란했는지, 당시 이제 남방 사람들, 뭐 정확하게는 산동성 일대 사람들이죠. 산동성 일대 사람들은 황제가 순행이라도 온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세등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기묘한 현상인 게 예를 들자면은 명처럼
본래 이제 황가들의 위세가 강했던 한족 정통 국가들이야. 항상 그랬잖아요, 패턴이. 근데 희한하게도 이 청은 만주족이 중원을 지휘하면서 세운 나라인데, 근데 그런 청에서도 막판에 가가지고 이런 레전드 환관이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참 묘한 일이긴 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 만주족이 한족의 문화에 많이 동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나름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위세등등하게 산동성에 당도한 안덕해. 일단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은 산동 순무 정보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설명됐다시피 바로 그 궁보정계를 만드신, 시킨 명인 중에 한 분이셨죠. 아직 이제 산동 순무를 계속 재직 중이었는데, 아마 이제 안덕희는 이 산동 순무를 만나가지고 뭔가 좀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재반 사항들을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웬걸? 당연히 자기를 환영인 줄 알았던 산동 순무 정보정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안덕희를 체포를 해버렸어요. 죄목이 도대체 뭐였냐 하면은 죄목이 이거였죠. 안덕희가 어쨌든 환관이잖아요. 근데 환관이 황명도 없이 감히 베이징을 함부로 떠나가지고 호화 유람선을 타고서 이렇게 지방으로 쏘다니고 있다.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안덕희를 전격적으로 체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정보적인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신당과 나름대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썸씽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이야기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덕희는 졸지에 체포 후 구금이 되었고, 정보정은 즉각 상소를 올려서 환관은 안덕희가 황명 없이 베이징을 떠나서 산동성까지 내려가지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체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이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연히 서태후는 당황하게 되죠. 사실 안덕희가 상당히 좀 지극히 사적으로, 정확하게 뭐 서태후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적으로 나간 건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감히 서태후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있는 안덕희를 누가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뜻밖에도 산동 순무 정보정이 정말 깐깐하게 이걸 법대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태후는 당연히 동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어떻게 해서든 좀잘 둘러대 줘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서태후는 동치가, 아, 그거 내가 보낸 거 맞아,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변호를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동치제가 뭐라고 하냐? 이미 공친하고 다 이제 짰잖아요. 그래서 냉담하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은 안덕희한테 외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황명을 위반한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대로 처벌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동태호 또한 안덕희를 위해서 그와 어떠한 변명도 해주질 않았고, 동치제의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 지금 황상께서 맞는 말 하셨으니까 법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의 분위기는 안덕희를 처벌하는 쪽으로 순식간에 기울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덕희한테 굽신거렸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안덕희 자체 권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덕희 뒤에 있는 서태후의 권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 서태후의 권위가 별다른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명분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너무 좀 이제 안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가드를 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려가지고 안덕희한테 손절을 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한때다마 자금성을 뒤흔들 정도로 위세를 부렸던 환관 안덕희는 산동 순무 정보정에 의해서 순식간에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태후의 측근 환관 한 명이 제거되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분간 서태후가 믿고 부릴 만한 수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덕희를 통해서 관리했던 그런 인맥들, 정치 라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흐지부지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서태후의 위세는 한풀 꺾이게 되면서 공치당은 멋지게 복수극을 성공을 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에서는 한참 영국과 프랑스가 다른 문제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특히 이제 프로이슨이 유럽에서 흥기하고 있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공신당이 주도하에 양무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역시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치열한 권력 암투가 여러모로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중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일단락 짓도록 하고요. 시대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핫플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일본.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일본에서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과연 그 후계자 구도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